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호수아의 노래, 그런 사랑 등 뉴클리어스로도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김다영 목사님, 오늘 내 삶의 만나에서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요, 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호소력 짙은 목소리의 찬양사역자입니다. 뉴클리어스의 그런 사랑을 부른 목소리의 주인공, 또 집으로 또 이 찬양도 많이 아실 텐데요. 이번에 새 앨범을 들고 오신 김다영 목사님, 내 삶의 만나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김다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년 전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목사님을 처음 뵀었는데, 그래서 그때 뉴클리어스의 그런 사랑 라이브로 또 불러주시고 네. 그랬었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이제 남편이랑 그때 말씀드렸지만 개척을 했어요. 코로나와 함께 개척을 했거든요. 네. 딱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와서 네, 거기에 이제 좀 조심하기도 하고 준비도 하고 계속 이렇게 좀 교회의 마음을 많이 썼던 시간들을 보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집으로가 네, 제 정규 1집 앨범의 파트 1의 이제 타이틀곡인데요. 근데 사실 다 녹음을 해놨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게 된 계기가 이 길이라는 그 파트 2에 있는 곡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내려고 하는데 그거를 내려고 바로 준비를 다 이제 조금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처음에는 기다리다가 아 이거는 지금 무언가를 막 에너지를 내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이제 교회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좀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나오자마자 또 여기로 달려오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앨범 나온 지 지금 한 2주, 네, 2, 3주 정도 되고 안 됐어요. 4월 7일에 이게 앨범이 발매가 됐으니까 정말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 이번에 새 앨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게 어떤 앨범인지. 이 노래는 이제 여기 함께 하시는 그 조은혜 사모님 예, 그런 사랑도 만든 분이고 네. 웨이처치 네. 조은혜 네, 사모님도 네. 그래서 같이 저희가 같이 뉴클리어스 팀 했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냥 언니인데 그런 친한 언니인데 언니가 이제 곡을 줬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잘 만들었던 곡이죠. 그래서 그 가사를 보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믿지 않았었거든요. 대학교 때까지도. 네, 저는 뭐 지금 목사지만 믿음의 가정이나 뭐 그런 영향을 받고 살아온 사람은 사실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좀 부르심을 받아서 그냥 가수가 꿈이었는데 일반 대중가수가 꿈이었는데 하나님이 찬양 하고 거기서 훨씬 더 많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영적인 감동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누리다 보니까 뭐 세상에서 노래하는 것도 너무 좋죠. 예, 그리고 돈도 많이 버는 분들 뭐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제 꿈이었기도 하고 참 좋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저는 사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시켰는데 뭐 뭘 포기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좋아서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동적으로 사실 제 꿈은 포기가 된 거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있지 않았던 시절이 반, 제 인생의 반 그리고 이제 입고 나서가 한 반 정도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아는 거죠. 아, 어떤 게 기독교인이 된 것인가.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내가 정말 죽을 수 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게 사실 인식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너무 두렵잖아요. 죽음을 딱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그 공포가 사실 우리를 짓누르거든요. 네. 죽음보다 더한 건 없으니까.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부활절도 지났지만 이기셨다. 다 이루셨다라는 어떤 그게 이제 집으로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 반드시.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이 있다. 마지막 날이 있다. 우린 그걸 또 기억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빨리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전도도 그래서 더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삶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말로만 있다고 해서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길을 믿음의 길, 내가 신앙인의 길을 잘 걸어가고 싶은데 하나도 너무 쉽지가 않은 거야. 뭐 하나 참 어려운 거야. 네, 그래서 근데 이 마지막이 있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상급을 이렇게 새해 보신다고 해야 되죠.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해야 되죠. 그런 것
것들을 보는 그 심판이 있으니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이 길을 잘 걸어가서 마지막에 정말 기쁨의 면류관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으로 또 이 노래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설명을 들었으니 한번 직접 들어보죠. 조은혜 사모님이 만들고 김다영 목사님이 부른 이 길 지금 듣고 옵니다. 아무나 찾지 않는 좁고도 험한 이 길 걸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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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조롱해도 내 모든 것 버린데도 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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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다영 목사님의 이길 듣고 왔습니다. 아, 정말 목사님의 그
파워풀한 호소력 짙은 목소리에 또 조은혜 사모님의 이 비트라고 해야 될까요? 감성이 넘치는. 예, 딱 듣기 좋은 곡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제 개척교회 하자고 생각을 했을 때 남편 목사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응답인가요? 네, 그렇죠. 그냥 뭐 교회는 사실 사명으로 어쨌든 하는 거고, 하나님이 목회의 어떤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안수를 받았지만 때가 아닌 상황에서 먼저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은 좀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시켰을 때 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으로 좀 사는 스타일이어서 성격이 되게 급해요. 지금도 말이 이렇게 막 빠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좀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목사 안수를 둘이 같이 받았는데 받고도 그냥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오케이.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한 3년, 4년 동안을 그냥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냥 이제 개척은 하지 않고 사역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다른 같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하나님 이제 이제는 때가 됐다. 이런 마음. 그리고 이제 앨범도 이제는 저희가 나이가 생각보다 진짜 많은데 근데 이제 정규 1집 이제 낸 거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좀 내라.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셨을 때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요. 예, 네, 뭐잘 되든 안 되든 세상 기준에서 좀 그래도 잘 교회도 커지면 잘 되는 거고 앨범도 많이 유명해지면 좋은 건데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네, 마음이 한결 정말 좀 편하고 또 이렇게 좀 좌절하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는 이제 두분다 그럼 목사님이 아니셨네요, 그러면? 목사 안수로 둘이 같이 아, 저희 받으셨다고 제 하니? 대학원에서 만났고요. 찬양팀을 하면서. 저희 남편은 이제 기타 치고, 인도하고, 저는 보컬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났어요. 그럼 그 개척교회에서는 어떤 분이 찬양을? 지금요? 예. 예, 이제 남편 목사님은 말씀 전하고, 저는 이제 찬양 보통 하고, 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두 분이서 정말. 예, 다 해먹는. 아니, 쿵짝쿵짝.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이미, 많이 부족하지요. 아이고, 찬양부터 이미 뭐, 은혜 가득할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하나님을 늦게 만났다고 하셨잖아요. 예. 원래 이제 대학교에서 음악을, 네, 전공을 실용음악을 했고 그냥 평생 꿈이 가수였어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인기도 많고 물론 내 음악을 통해서 그런 약간 자존심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제 꿈이었죠. 네. 근데 찬양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하나님을 만나게 된 특별한 순간이 있었던 건가요? 네, 대학교 2학년 때 저희가 찬양팀을 하고 있었어요.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알잖아요. 아, 얘는 좀 땡기면 오겠다. 찬양팀 하다가 뭐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사실 수련회 한번 끌려갔다가 아니면 무슨 뭐, 무슨 문화계 밤 이런 거좀 옛날에는 이렇게 친구 따라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였던 것 같고요. 그것을 이제 그 목사님이 아시는 찬양 그 팀의 담당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아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저를 이제 세워주셨고 끝나고 나서 어떤 수련회를 섬기고 작은 공간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제가 만났어요. 회개의 기도가 터지고 눈물이 이렇게 나고 같이 기도회를 하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때 예수님 제가 이제 평생 처음으로 느껴본 그런 뭐 감동과 감정과 현상 같은 거였죠. 네. 저에게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계기가 됐죠. 그 시간이 처음으로.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진 아, 않았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한번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인생이 이렇게 뭔가 인생의 경로는 분명히 영적으로 틀어졌지만 달라졌지만 내 꿈이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계기는 또한 2년 정도 후에 대학교 4학년 때한번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아 제가 그러면 평생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그때 이제 결단을 했던 것 아, 그럼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그건 또 어떻게? 그거는 이제 신대원을 가기 전에 그전에는 그냥 찬양 사역자 그러면 네. 왜냐면 뒤에서 같이 찬양하던 사람이 인도자가 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쵸. 되게 어려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잖아요.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이. 근데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아, 내가 무슨 신학교고 목회고 전혀 그런 거에 관심. 나는 그냥 노래하고 찬양하고 내 달란트를 거기에선 발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화면 같은 거를 저는 이제 자주 보는 건 아닌데 어쩌다 한 번,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림 같은 걸 보여주셨는데 어떤 이렇게 집회에서 약간 이렇게 몸이 구부정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서 안수를 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제 생각이 드는 그 사람이 이제 찬양과 함께 기도와 함께 이렇게 하는 시간이었는데 허리가 이렇게 펴지고 이런 걸 본 거예요. 제가 막 안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수는 목사님이 하는 건데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담당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어요. 제가 이런 거를 봤어요. 안수는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그랬더니 아 그럼 목사하면 되겠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으로. 편하게 얘기한 거지만 그래서 저는 뭔가 억지로 하는 걸 못하거든요. 뭔가 어거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약간 찜통에 찌듯이 천천히 하면서 폭발하는 그런 계기가 딱 돼서 제가 하나님 기꺼이 저는 너무 좋으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니까 제가 이거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억지로 시키면 절대 안 할 스타일이거든요. 다 튕겨나가고 반발심도 좀 심하고 이러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이 목회자가 되는 것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고 그럼 할래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이 딱 그 순간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거부가 안 돼요. 그리고 그게 허지로 끌려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예, 요즘 좀 사실은 그 전도에 대한 개척교회다 보니까 있는 사람이라도 잘 세워야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도 오늘도 이제 기도를 좀 하면서 느꼈던 게 아니야 근데 나 같은 사람도 많진 않지만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불러주신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뭐가 전달돼야 되냐면 주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걸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내가 많은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믿는 사람도 많죠. 그런 고민들이 없을 수 없으나 그러나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셨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걸 헤쳐나가는 방식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다라는 걸 너무 제가 뼈저리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물론 저는 이제 저도 믿었으니까 이제는 그 기쁨보다는 오히려 또 목회자니까 자꾸 뭐 신앙인이니까 자꾸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이렇게 못하면 죄책감. 목사가 이거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스스로에 대한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좀 그 부활절을 딱 지나고 오늘 좀 많이 느꼈어요. 사실은. 정말 주님이 내 기쁨이라는 거, 내 삶의 너무 행복의 요소라는 거, 가장 큰 거라는 거.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그 평안과 안식이 진짜 된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좀 이렇게 옛날 생각을 하고 오늘도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네.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질문을 해주셔서 그러면서 좀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처음 사랑을 이제 회복해라라는 그 말씀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렇군요. 남편분이랑 같이 목사안수를 받았다는 거는 그럼 결혼하기 전에는 어찌됐건 두 분은 사역하시는 분들이었고 따로따로 그냥 사역했죠. 근데 어떻게 남편분이랑 같이 또 그렇게 뜻깊게 목사안수를 같이 받는 것도 정말 특별한 경우잖아요. 남편분도 따로 어떠한 그 응답을 받고 같이 이렇게 부르심에 이끌려서 안수를 받게 되신 거예요? 저희 남편도 이제 클래식 기타 전공이었는데 원래는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 남편은 이제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낳고 기르셨어요. 그래서 그때 서원을 하셨어요. 어머님이 조금 몸이 안 좋으셔서 아이를 낳을 수가 좀 없는 상황,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아이쿠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 유학을 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모든 게 다 이렇게 좀 상황도 그렇고 마음도 내가 신대원을 가야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가서 또 저를 만나가지고. 또 거기서 그렇게 만나서 같이 또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고 계시는군요. 네. 또 찬양을 직접 쓰시는 걸로 또 알고 있어요. 몇 곡 정도나 만드셨어요? 그 파트 1 낸 앨범에도 직접 작사, 작곡한 곡도 들어있죠. 네네. 있어요. 있긴. 목사님께서 애정하는 곡이 있다면 어떤 곡이 있을까요? 그
그 타이틀로 나왔던 집으로라는 노래가 제 고백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곡을 안 들어보셨으면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애정하는 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또 뉴클리어스의 배선미 자매님이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이제 유명한 또뭐 동명곡이 있지만 그 찬양이 저는 좀 힘이 나고요. 가사도 되게 은혜롭고 네 좋아요. 네, 그두 곡이 좋습니다. 저는 아, 그러면 일단은 김다영 목사님이 부른 집으로 그 찬양 지금 듣고 오죠. 모든 내
김다영 목사님의 집으로 듣고 왔습니다. 오늘 내 삶에 만나 뉴클리어스 그런 사랑을 부른 목소리의 주인공 김다영 목사님 이번에 새 앨범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 길이라는 찬양 오늘 이렇게 소개하게 됐는데요. 뉴클리어스에 대해서도 그런 사랑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워낙에 또 많이 알려진 곡이기도 하고 뉴클리어스라는 팀도 또 많이 아는데 뉴클리어스 지금 같이 소통을 하고 지내시나요? 네네. 뭐 이렇게 하나씩 하나 사람 워낙 많으니까 네. 팀원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거기서 또 만나기도 하고요. 연락은 뭐 자주 이렇게 하고 지내는 워낙 친해요. 친한 거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같이 좀 요즘은 음원을 내는 것만으로도 유튜브 같은 게 이제 올라가고 사람들이 그거를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참 은혜 있는 사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에는 많이 접촉을 해야 됐지만 물론 너무 하면 좋은데 일단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멈춰 있었던 것들을 조금씩 이제 기지개를 펴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곡이라도 일단은 좀 같이 만들고 내보자라는 좀 기획 단계에 있습니다. 아, 기획 단계. 그럼 네. 또 언젠간 또새 앨범이 뉴클리어스 이름으로 나오지 않을까. 네, 또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또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고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아, 저는 원래 이제 여행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해외도 많이 갔었고, 그리고 뭐 사역으로도 선교로도 많이 이제 나가는 거, 일단 새로운 걸 보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세상 다 정말 다양하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몇년 동안 전혀 움직일 수 없었고, 저희는 또 개척교회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4인까지만 모여라 그러면은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이렇게 저희 둘하고 청년 2명 이렇게 해가지고 4인만 모여서 그냥 같이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 교제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 뭐 2명, 3명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 다음 주에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마스크 뭐 쓰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안 나갔어요. 정말. 아무데도. 그래서 사람 많은 것뿐만 아니라 일단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고 근데 초기에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원래 집순이도 아닌데 이제 코로나가 그렇게 만든 거네요. 네, 점점 그러니까 집에서 모든 일을 할수 네. 있고 살은 계속 찌고 막 이런 식으로 확진자가 되고 네, 좀 근데 어떨 때는 그래서 좀 우울하기도 하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근데 그래도 그거를 이제 좀 어떻게 해볼까 해서 자연을 저희가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캠핑을 한번 가볼까 처음에는 이제 차 간단하게 네, 차에다가 이렇게 차박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가서 자고 오고 근데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불편할 것 같아요. 안 해본 사람들은 또. 네, 그래서 차이가 좀 좁다 보니까 네. 잠을 잘 자도 되게 답답하고 그래서 아 그러면은 좀 싸게 잘 구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중고 잘 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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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캠핑을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였어요. 용품을 좀 이제 중고로 하나씩 사들이고. 네. 우리만의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쫓아가면 한두 끝도 없고 정말. 캠핑용품 캠핑장만 붙으면 다 두세 배예요. 가격이. 그래서 잘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기 시작을 해서 이제 바다에서 앞에서 파도 소리 듣고 자고 일어나고 얼굴을 뭐못 씻고 막좀 약간 안 좋지만 상태는 안 좋지만 좀 숨을 쉴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예, 얼마나 그래서 되셨어요? 그럼 캠핑을 다니신 지가? 한 1년 정도? 예, 조금 안 됐어요. 예. 가서 이제 자연을 벗삼아서 뭐 책도 읽으시고 네. 거기 산책도 하시고. 네. 진짜 좀 좋습니다. 오늘 네. 이곳에 강릉에 또 오셨는데 오신 김에 또 캠핑을 하고 가시나요, 그러면? 아, 네, 원래는 이제 먼저 섭외를 받고, 그럼 여기까지 왔으니까. 근데 왔다 갔다 사실 3시간 넘으니까, 네. 그러면은 집에 가면 이제 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여기 올때 한번 알아볼까? 좋은 데 있으면? 그쵸,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장비만 딱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한번 들렸다 가려고요. 와, 다 챙겨 오셨군요. 준비를 해서 네. 오셨군요. 와. 오늘 이렇게 또새 앨범을 갖고 오셨는데 앞으로 어떤 찬양을 또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이길 같은 경우는 우리 은혜 사모님이 참 공감되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다.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곡. 그러니까 그런 사랑도 좀 그런 거잖아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전하고 살고 나도 그렇게 성숙된 신앙인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곡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나온 노래들 중에도.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고백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좀 깨우는 것. 그러니까 모두가 그냥 공감할 수 있고 그것을 대변해주는 것을 조금 넘어서 아무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조금 다른 시각 또는 새로운 어떤 고백이지만 아, 그 안에 이런 사람도 있고 아,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시해주는 그런 찬양도 네, 하고 싶고요. 그리고 장르적으로는 저는 그냥 다양한 걸 좋아하거든요. 음악을 그냥 다양하게 내고 싶어요. 또 다양한 걸 소화가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실 수 있죠. 아,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럼 찬양을 사모님께 이제 곡을 제의를 해주신 건지 아니면 사모님께서 먼저 선뜻 부르라고. 아, 저희는 뭐 그런 정도도 아니죠. 뭐 그냥 언니 곡 있으면 내놔. 일단 들어보자. 막 이러면서 아 이거 좋다. 이거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뭐 누구한테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겠어요. 사실은 워낙 친하고 오래 됐으니까 언니가 물론 너무 곡을 잘 쓰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울릴 만한 거 네, 좀 그리고 이제 메시지가 잘 맞는 거. 그렇게 같이 만들게 됐죠. 네. 아,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또 계획 궁금합니다. 꾸준히 좀 잘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활동을 하는 사람 물론 활동이란 정의가 되게 다양할 수 있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그런 활동도 중요하죠. 근데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그 고백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음원에 담아서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일단 그것들이 꾸준히 나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트 2를 다 내고 나서도 또 새로운 작업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좀 더 막 에너지를 내고 하면 좋긴 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마음을 쓰는 것도 좀 있고 이제는 뭐 아이도 좀 낳고 기르고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다 막 에너지 넘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예, 최소한 그래도 음악을 계속 들려드리는 것 예, 그게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라도 잘하자. 그게 제 소소한 이제 목표가 됐어요. 예. 그럼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매월 나오는 곡이 이번에 이 길을 시작으로 한 곡씩 나오나요? 아니면 네, 한 곡씩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또 계속해서 나올 앨범도 기대해 보면서요. 오늘 내 삶에 만나 찬양 사역자 김다영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또 우리 영을 깨워주는 또 위로해 주는 찬양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찬양도 계속 쓸 계획이시죠? 네, 열심히 해야죠. 네. 마지막으로 김다영 목사님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들려드리면서요 오늘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김다영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주님을 기다리리 애통하는 주의 심장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리 성령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난 주님을 기다리리. 내게 약속하신 말씀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리.